세월 따라 깊어지는 바둑의 향기. 2022 평강배 시니어 바둑리그 7라운드 1경기 KH 에너지 대 스타영천의 대결 김영삼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두 팀은 나란히 4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H 에너지는 2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스타영천은 2연패에 빠졌습니다. 네, 스타영천 팀이 초반에 4연승도 했고 또 개인 승수도 엄청나게 쌓아서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안타깝게 두 번을 지면서 분위기가 많이 다운이 됐고요. KH 에너지는 반대로 분위기가 상승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오늘 승부는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연승과 연패의 흐름이 오늘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자, 먼저 순위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팀 순위입니다. 경기 고양시가 5승 1패로 1위, 4승 2패 팀이 3개 팀이 있고요. 3승 3패 팀이 2개 팀. 서울 구전노경이 1승 5패, 부천 판타지아가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자, 구전노경 개인 승수는 3승인데요. 그래도 이 알찬 승리를 거두었네요. 자, 7라운드 1경기 오늘 오더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1국입니다. 주장전 서봉수 선수 대 이상훈 선수. 자, 시니어의 신구 대결이 펼쳐집니다. 네, 그동안의 커리어는 서봉수 선수가 압도적이지만 상대전적에서는 이상훈 선수가 한 판을 더 이겼거든요. 아마 이상훈 선수가 이제 워낙 침착하다 보니까 서봉수 선수의 그 소위 말하는 흔들기, 그 승부호흡에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기풍적으로도 재밌는 내용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국 보시죠. 자, 2국은 이지명 맞대결이죠. 김일환 선수 대 김종수 선수의 대결. 상대전적 11승 7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전적은 김일환 선수가 앞서 있지만 최근 전적은 또 김종수 선수가 괜찮고요. 나머지 모든 점들이 아주 비슷해요. 시니어 랭킹이나 그동안의 통산 전적이나 올해 성적도 두 대국자 모두 다 좋고요. 또 두 대국자가 또 엄청나게 친해요. 네, 팽팽한 대결 펼쳐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3국 보시죠. 자, 3국은 삼지명 맞대결입니다. 오규철 선수 대 김동면 선수의 대결인데 역시 많은 판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좀 압도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규철 선수가 압도적인데 또 리그 통산 전적이나 시니어 랭킹은 비슷하고요. 또 올해 리그 성적은 김동면 선수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컨디션이 좋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최근 컨디션이 중요할런지 상성이 중요할런지는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1국 주장전 서봉수 선수 대 이상훈 선수의 대결. 두 선수가 12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이상훈 선수가 최근 몇 년 동안은 대국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더라고요. 네. 좀 관전 모드로 돌아섰던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시니어 리그에 참가를 하면서부터 바둑도 많이 두고 있고 또 이제 공부량도 많이 늘리고 팀 또 훈련도 많이 하고 하면서 예전에 기량을 거의 되찾은 것 같거든요. 네. 오늘 바둑은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본다면. 자, 나란히 4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두 강팀 간의 대결, KH 에너지 대 스타영천의 대결 지금 대국장에서 만나보시죠. 2022 평강배 시니어 바둑리그 전반기의 마지막 라운드, 7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스타영천과 KH 에너지의 대결. 자, 먼저 3국입니다. 오규철 선수와 김동면 선수의 대결. 자, 두 선수는 시니어 바둑리그에서도 세 차례 만난 바가 있었는데요. 오규철 선수가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동면 선수는 가끔 한 번씩 몰아칠 때가 있어요. 네. 제 기억에는 한 4, 5연승씩 했던 기록이 한 두어 번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몰아치는 그런 그 기세가 아주 좋습니다.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네요. 자, 2국 이지명 맞대결. 자, 김종수 선수와 김일환 선수가 대국을 하는데요. 평소에도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네. 대국전에도 검토실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김종수 선수도 그렇고 김일환 선수도 그렇고 대국하는 걸 워낙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365일 중에 360일은 같이 만나서 바둑 둔 것 같아요.
오늘 시니어 바둑리그에서 또 만났습니다. 자, 1국 주장전입니다. 이상훈 선수와 서봉수 선수의 대결. 마지막 대국이 2010년에 있었던 국내 기전 예선전이었습니다. 이상훈 선수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몇 년 이상 대국을 거의 안 했어요. 뭐 가끔 한 번씩 나와서 대국하고 네. 서봉수 선수는 원래 모든 대회를 다 참가하다가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는 예선전에 어지간하면 출전을 잘 안 하더라고요. 네. 서봉 선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둑통을 항상 이렇게 그 본인 앞으로 끌고 와요. 네. 보통 이제 말리거든요. 좀 네. 뭐 예를 들면 바둑TV PD들이나 좀 어지간하면 바둑통 좀 움직이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데 네. 승부가 더 중요하니까요. 거침없는 속도로 와. 나오는데요. 이상훈 선수가 좋아하는 포석이 있었거든요. 화점 두고 소목 두고 굳히는 거 좋아하던데 오늘은 빠르게 삼삼을 파면서 아마 맞춤형이라고 봐야겠죠. 서봉 선수가 워낙 실리를 좋아하니까 서봉 선수하고 둘 때는 우선 실리를 좀 많이 차지해야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두 선수 복귀하는 거 아니죠. 정석이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바둑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 단수까지 치더라고요, 요즘에. 아, 네. 여기 단수까지 치는 게 마무리고 여기 뛰는 것까지도 거의 뭐 실전에서 워낙 많이 봐서요. 그리고 이런 데 붙이고 이런 바둑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 좌귀 같은 경우에는 흙이 완벽하게 살아 있어서 귀에 대한 이 영향력이 별로 없는데요. 단수 좀 보류해 두면 안 될까요? 보류할 수도 있는데 많이들 치더라고요. 이게 자체로 좋은 자리로 보는 거고요. 네. 나중에 흙이 이제 좌변 침투할 때 요렇게 이선 날아가는 게 선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선 날아갈 때 예를 들어서 백이 늘어져 있다면 요것은 이제 흙의 입장에서도 약간의 압박감이 느껴질 거예요. 막는 게 선수라던가 해서. 네. 근데 여기 미리 단수 쳐놓으면 그런 게 전혀 문제 없이 이제 좌변에서 마음 놓고 삭감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이상훈 선수는 우상기를 붙였고요. 안정적인 실리를 차지합니다. 서봉 선수 답지 않은 수인데요. 워낙에 이제 확실한 실리를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네. 어깨를 짚어서 오늘은 모양 바둑을 중앙 바둑을 두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훈 선수는 이제 맞춤형으로 서봉 선수와의 대국에서는 실리를 먼저 차지하는 게 편안하다라고 네. 생각을 한 거죠. 서봉수 선수가 오늘 호방한 작전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한 100판에 한 번, 한두 번 볼까 말까. 보통 예전에는 여기 어깨 짚으면 밀거나 아래로 밀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은 변 쪽을 먼저 두는 사람도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갈라치면은 백이 막거나 할 때 손 빼고 두 칸 벌리는 자리가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바둑도 실전에 많이 등장합니다. 네. 어젠가요? 어제 같아요, 어제. 주변 모양은 좀 다른데 최정 구단, 오유진 구단 그 오청원배 준결승전. 주변은 좀 많이 다른데 여기 두고 다른 데 두니까 이제 상변을 넘어갈 수도 있는 형태거든요. 어제도 이런 비슷한 형태가 나왔었죠. 주변은 좀 많이 다르지만. 인공지능은 먼저 여기를 지금 붙여보라고 합니다. 이수의 의미는 그냥 바로 알 것 같아요. 안쪽을 젖히면 이쪽을 젖혀서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는 흙이 약간 손해일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은 여기까지 다 밀어버릴까요? 지금은 상변을 벌림과 동시에 이 백돌 한 점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이렇게만 된다면 흙이 상변 전개하는 게 아주 백만불짜리가 되죠. 다음에 막더라도 밀고 또 우변을 지킨다거나 해서 우상기를 지킨다거나 해서
그렇다면 이제 붙이면은 백도 안쪽을 받을 수도 있고 바깥쪽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 백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그 다음 작전을 결정을 짓겠다라는 아주 고급 수법이죠. 지금 인공지능의 추천수로 이 상변 쪽으로 흙이 두어가는 수가 보기에 없는데요. 지금 배석에서는 그렇다면 잘 어울리지가 않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딱세 가지 추천하고 있거든요. 좌상기 하나 붙이는 거 있고, 네. 그리고 미는 것이 있고, 또 하변 단수 치는 것이 있고요. 전부 좋은 자리인데, 하변 단수는 안칠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변 단수 칠것 같았으면은 우상기 굳힌 거로 진작에 쳤겠죠. 손뺀 거로 보아서는 우상기를 밀거나 갈라치거나, 어제 또 잔상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훈 선수도. 네. 어제 분명 최정 구단, 오유진 구단 대국을 다 봤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상변을 둘 수도 있겠고요. 좌상기 붙이는 것은 그럴싸해요. 네. 백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작전을 펼칠 수 있으니까 가장 고급 수법이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작전을 놓고 고민을 합니다. 자, 두 선수 모두 3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선수는 유창혁 선수와 김승준 선수에게 패하면서 현재 2연패를 당하고 있고요. 최강 일지명들과 대국을 했네요. 아무래도 일지명이 되면은 강자들하고 많이 대국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아주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런 와중에 김승준 선수 6연승은 참 대단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훈 선수가 세 판을 지기는 했는데 그진세 판이 제가 봤을 때는 다 기회가 많았어요. 김승준 선수와 대국도 그랬고 최기병 선수에게 진 것도 거의 뭐 지기 어려운 바둑을 졌고요. 유창혁 선수하고는 뭐그 정도 느낌은 아니었지만 괜찮았던 적도 있었는데 내용적으로는 이제 괜찮은데 네. 승리로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게 이제 좀 아쉬울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한두 번 정도는 한두 판 정도는 더 이겼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는데요. 서봉수 선수는 최규병 그리고 김수정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때 이제 그 장안의 화제였던 서봉수 명인의 열혈 도전, 치수 고치기 하느라고 좀 진기가 많이 빠졌었는데 요즘에 최근에 좀 쉬면서 다시 되돌아온 것 같고요. 야, 이거는 정말 오랜만에 봤네요. 와, 추억의 모양인데요. 이거 중국식 포석에서 걸치고 백이 받을 때두칸 벌리는 네. 옛날 복고풍인데 이거 몇년 만에 봤는지 너무 새로운데요. 좀 반갑기도 합니다. 아마도 백도 귀안 받아줄 것 같아요. 아, 받으라고 하네요. 저는 왜안 받을 것 같냐고 이야기를 했냐면, 백이 귀를 받으면 흙이 두칸 벌리는 자세가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상변 쪽으로 공격을 하거나,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예전에 유창혁 선수가 중국식 많이 뒀잖아요. 상대가 이리 걸치면 받아주지 않고 협공해서 오히려 이 흙돌 한 점을 공격하는 유명한 바둑들이 많았죠. 바짝 다가서거나 화점으로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은 뛰어서 받으라고 한칸 굳혀서 받으라고 합니다. 이상훈 선수의 생각은 아마도 화점을 두고 백이 맞거나 하면은 밀어서 이렇게 상변에서도 털을 잡고 우상기 쪽도 집을 만들면서 게다가 또이 백돌 석점도 아직은 미생의 형태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랜 고민 끝에 눈목자 걸침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유연하게 걸쳐갔는데요. 인공지능 등장 이후에 좀 처음 본것 같은데요, 이런 바둑은. TV에 중계된 대국이나 또는 기보가 남은 바둑에서 이렇게 걸치는 것은 알파고 등장 이후에 처음 본것 같아요. 거의 기억이 없는 수예요. 아무래도 알파고 등장 이후에는 좀 수법들이 굉장히 실전적이고 네. 치열해졌으니까요. 이것도 지금 마이너스 한6% 정도 찍히거든요. 사실 네. 뭐 그렇게 크진 않죠. 마이너스 6% 초반에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튼 굉장히 정겨운 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한칸 띄어서 받는 수도 있었고 이렇게 입구자에서 받는 수도 있었어요. 또 어떤 기사들은
이걸 붙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붙이고 있고 날 일자에서 이렇게 두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다 옛날 얘기라 아마 인공지능 찍어보면은 야단 맞는 수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가장 간명한 것은 한 칸으로 지켜두는 것인데 네. 좀 서봉수 선수도 약간 좀 치열한 스타일 아닌가요? 치열하게 실리를 많이 챙기는 스타일이니까 네. 예, 공격을 하네요. 자, 한 칸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흑의 수들이 치열한 수와 또 유연하게 모양을 갖추는 행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제 예전에 초창기 때는 가장 먼저 나온 수가 이 걸침이고요. 두 번째로 나온 수가 이 자리를 붙이고 젖히고 할 때 여기에 또 끊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날일자를 하는 수가 옛날에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수는 지금 돌이켜보면은 말이 안 되는 수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너무 느슨한가요? 네, 너무 느슨하죠. 아마 이거 제가 안 찍어봤는데 모르긴 몰라도 많이 야단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야단 맞지 않아요. 마이너스 한 7.5% 정도 찍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옛날에 왜 이렇게 날일자하고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처리했는지 네. 이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공격당하면서 많이 시달렸거든요. 집은 집대로 뺏기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 날일자는 너무 느슨한 것 같습니다. 조금 싱거운 수법이 되겠군요. 네. 요즘 추세는 붙이는 건데 네. 지금 장면에서는 그냥 눈목자 걸쳐도 된다고 하네요. 붙이면 젖혀서 늘어서 뭐 호구 친다던가 해서 타기하면 되니까요. 네. 자, 초반 베개 수법으로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요즘 또 어깨 짚는 수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변 쪽으로 어깨를 짚어가는 것은 너무 연관이 없을까요? 여기요? 네. 연관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백이 좌변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늘면 좌변이 거의 굳어지잖아요. 네. 좀 아까운 느낌이 있어요. 이 간격이 워낙 넓어서 흙이 침투하면은 어지간하면 공격 잘 안 당하거든요. 네. 심지어 이 백도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은 어깨 짚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네. 네, 악수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 간격이 예를 들어서 좀 좁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백돌이 뭐 이런 식이다. 그러면 한번 충분히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중복 형태니까. 근데 지금 워낙 넓어서 네.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하변의 3선 흙이 단수 치는 자리도 좀 의미가 퇴색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벽이 이렇게 벽이 쌓여지면은 단수를 쳐도 전혀 영향력이 없지 않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단수가 있으면 이거 아무 때나 들어가도 씌우더라도 탈출하면 백도 워낙 약하기 때문에 흙이 못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단수까지는 많이 치더라고요. 네. 정말 이정석은 제가 초등학생 한 2학년 때 그렇게 많이 두던 정석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아, 이 중국식에서 눈목자 걸칠 때 협공하는 거는요. 네. 유창혁 선수가 제일 좋아했던 수법이에요. 공격도 하면서 집도 차지하니까 네. 공격형 입장에서는 얼마나 뿌듯합니까? 붙이고 바로 젖혔는데 이게 백도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이렇게 치받아서 끊는 게 둘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냥 이어서 늘거나 할 때 옆구리를 붙이는 방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가만히 이으라고 하네요. 가만히 있고 늘면 붙이고 늘 때 끊는 게 되지 않을까요? 끊고 단소치고 이걸 호구치고
나가야 하는데 백도 밀어야겠죠. 잡아야 되고. 요 단수한 방이 기분 좋아서 백도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또 살아야 되니까요. 적당히 한 방 씌워놓으면 뭔가 흙이 좀 숨이 막힐 것 같은 형태예요. 네. 그래서 젖히면 이을 때 늘지 않고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어요. 막으면 끊어서 싸우고 만약에 중앙 쪽을 받으면 들여다보고 넘거나 해서 충분히 둘만한 형태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한동안 안 두어진 정석이 다시 등장을 했을 때 프로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기억을 더듬나요? 아니면 그냥 이 순간에 최선의 수를 찾나요? 예전에는 기억을 더듬는 경우도 있었고요.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공지능으로 검토를 해봤냐 안 했느냐 안 해봤느냐 이제 모르는 변화가 나오면은 아 이거는 단수 치겠다는 얘기네요 바로. 아. 하나 더 쳐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늘면은 이어서 싸울 만하다는 얘기고요. 네. 이게 이제 단수 치고 따낼 때 이 단수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패감이 있으면은 백도 바로 패를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일단 예. 네. 패감을 서봉 선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이런데 젖히면 바깥쪽을 끊어서 네. 패감을 만들어서 이 패를 들어가겠다라는 아주 독수예요. 자, 복잡한 작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패를 둘러싼 이 난해한 변화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이상훈 선수 대 서봉수 선수의 주장전, 이어지는 접전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평강배 시니어 바둑리그 7라운드 1경기 1국입니다. 이 우상기를 붙인 수는 바깥쪽을 젖히면 이제 안에서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끊어서 이제 패감을 계속 최대한 키워가지고 이 좌상기 패를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백이 그냥 이어서 흙이 한 점을 잡고 후수로 늘면은 흙도 이제 다른 큰 자리를 두잖아요. 근데 이제 서봉 선수가 우상기를 붙였다는 것은 바깥쪽 젖히면 끊어서 패감을 만들겠다는 뜻이고 안쪽을 젖혀도 또 이런 식으로 젖히고 흙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패를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고민을 할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흙이 또 안전하게 또 다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또 정말 패가 커질 때는 또 우하기 이런 데 붙이는 수도 있어요. 정말 패를 크게 들어갈 때는 네. 이런 것까지 하더라고요. 또 지금 안전하게 처리하라면 그냥 늘란 이야기도 있네요. 좀 억울하긴 하죠, 근데. 백이 우상기 먼저 두면 실리를 많이 빼앗기니까 약간 억울한 느낌은 있지만 이게 돌이 뒤엉키면은 예. 패감이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늘어놓는군요. 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그냥 최대한 챙겨놓고 네. 최대한 챙겨놓고 백이 끊을 때 여차하면은 패하다 그냥 쓱 늘어버려도 되긴 되거든요. 네. 이득을 많이 봤다면 좌상기에서 흙이 물러서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상훈 선수 늘었다는 것은 우선은 패감을 만들어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패감이 진행됐을 때 그 차이를 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패가 어려운데요. 지금 패가 아직 시작도 되기 전에 패감 공작을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난해하고 고난이도의 변화죠. 이런 건 계산을 할 수가 없는 네. 형태잖아요. 인간의 눈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변화라고 봐야 되는데요. 는 거로 보아서는
또 늘겠다는 뜻 같거든요. 어차피 지금도 젖히면은 뭔가 폐감이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게 지금 싫었기 때문에 늘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도 지금도 늘 가능성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안쪽을 젖히거나 바깥쪽을 젖히더라도 네. 또 끊기거나 하면은 폐감은 많이 나와요. 다만 이제 이 이해득실 관계가 참 어렵거든요. 백도 이제 이렇게 빵빵 따내면 참 시원하지만 흙도 패하다가 백이 악수팩감을 많이 더 주면 어느 순간에는 물러나면 되니까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는 제법 손해지만 이 우상기에서 백이 악수팩감을 많이 써 준다면 흙도 후퇴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젖히네요. 한 번만 늘어놓고 막아서 좀 백의 덩치를 키웠을까요? 어차피 지금 백이 끊어도 두 점머리를 두드리면 백이 패를 들어왔다 치고요. 다음에 패감을 악수 패감을 쓰는 순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늘어서 처리를 하면 되니까요. 네. 백도 그냥 젖혔습니다. 자, 난해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백이 패를 이용해서 패감 공작을 펼치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승부처가 돌입이 되었습니다. 요건 약간 갈등이네요. 지금쯤 패를 들어가고 단수를 치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받아주면 딴에서 흙도 다음 패감은 없거든요. 네. 약간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계속 눈동자가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패 들어가면 큰일이라고 하는데요. 패 들어가고 따낼 때이 네. 단수를 치면은 네. 안 받는 순간에는 우상 쪽에서 빵 따냄보다 네. 좌상에서 흙이 관통한 것이 훨씬 더 위력적이다 그 얘기예요. 이래서 패가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도 우선은 우상기 쪽에서 집으로 이득을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좌상기 패는 계속 내버려 두고 네. 흙은 여기가 해소가 안 되는 게 따내고 이어야 되잖아요. 두 번을 둬야 이제 해소가 되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 고급 맥점들 많이 활용을 할 때요. 패를 바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이렇게 패감을 쓰면서 패를 바로 들어가면은 흙이 따내고 딱 한 수만 가열수하면 처리가 되는데 네. 패를 바로 안 들어가면 나중에 따내고 또 이어야 돼요. 두 번을 둬야 하기 때문에 고급 전략으로 많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예요. 패를 들어가지 않고 먼저 패감을 쓰는 것. 너무 상극 코스라 말로 설명하기도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제 바깥쪽을 젖히면은 이쪽 단수 치는 게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럼 여기서 응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아야 되는데 뭐가 걸리나요? 뭐가 있어요? 그냥 수상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다 단수를 치고 두 점을 잡으면 이거야말로 이제 바꿔치기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으라는 얘기를 하네요. 이음은 이제 그때 백이 늘면 2단 젖혀서 백도 또 받아야 되니까 이게 네. 깔끔하긴 하네요. 흑의 입장에서는 굳이 어려운 수를 선택할 필요 없이 느는 것도 가능은 할것 같거든요. 가만히 느는 것도 밀면 또 늘어서 단수 치면 전부 이어서 물론 귀에 실리는 많이 파였지만 그래도 이 패를 백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패가 결행되지 않는 이런 패가 진행이 될 때는 이 서로의 눈치 싸움이 너무 재밌는데요.
이상훈 선수는 우선은 두텁게 정리를 해두고 이 정도면은 부분적으로는 약간 손해를 봤지만 네. 좌상기 폐를 먼저 따낼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백도 단수 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를 먼저 두라고 하네요. 이을 때 자연스레 늘어라. 다음에 들여다보는 게 기분이 좋죠. 흑의 세력을 약간 지울 수 있는 수법이 남아 있군요. 미는 게 근데 쉽게 떠오르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아 거기까지 밉니까? 이거는 손 빼겠다는 얘기죠. 늘면 손을 빼겠다는 이야기예요. 우상기를 아마 받을 거였더라면은 이 미는 것까지는 아마 교환을 하지 않았을 텐데 민 것으로 보았을 때는 늘때 손을 빼겠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기서도 근데 이게 근데 패감은 많이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미리 손해를 왕창 보고 들어가면은 네. 좌상기에서 이게 물러설 수가 있으니까요. 흑이 워낙 단단하게 받아두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백이 좌상기 패를 결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아, 이거는 삼삼을 들어가네요. 네. 이제 당장은 패 들어가 봐야 패감 쓸만한 자리가 별로 없으니까요. 자, 계속 보류를 해둔 채 수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는 보통 이렇게 막고 2단 젖혀서 많이들 두더라고요, 이렇게. 그럼 백도 요즘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젖히고 끊는 게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흑이 2단 젖히면 그냥 단수치고 한 점 잡는 게 있고 지금 이 모양처럼 젖히고 끊어서 이을 때 잡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없어졌어요, 요즘에. 단수치고 요 자리를 옛날엔 늘었는데 인공지능들은 단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태가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안 둬요. 흑의 실리가 더 크다는 뜻인가요? 두텁기도 하고요. 네. 근데 요즘은 그래서 거의 젖히고 2단 젖히면 거의 100% 100%까지는 아닐까요? 99.99% 대부분 다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백도 패 지금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 귀를 빠지는 백감이 조금 이 정도는 약하죠. 예, 이 정도는 약한 것 같아요. 아까도 패를 저 우상 쪽에서도 해소하라고 보니까 해소하라는 거 보니까 이 정도로는 좀 약하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네. 그런 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젖혀놓고 여기서 패 들어가서 단수 치는 거 그런 거는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빵따는 워낙 위력적이니까. 그리고 따내는 거 이런 것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워낙 어려운 문제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흑이 좀 신경이 쓰인다면 막고 젖히지 않고 그냥 가만히 늘어둘까요? 아, 패감 때문에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늘고 백이 받을 때 손을 빼는 방법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답인데요. 맞고 가만히 늘어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정답이에요. 정답이라고 합니다. 구경을 더 많이 하니까 눈치가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옛날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그때는 뭐 인터넷 뭐 인공지능도 없었고 인터넷 대구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책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예전에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전에는 우리 그 아침마다 신문 많이 봤잖아요. 요즘은 신문도 예전보다는 덜 보죠. 그 신문 보면은 신문 대체적으로 모든 신문에 신문 기전이 있어서 그 기보를 오려서 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고수들의 바둑을 뭐 한 100개만 놔보면은 빠르게 는다 해서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무작정 따라하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신문 하루 그 한 장씩 한 장씩 오려서 보통 한 열흘 정도 되면 바둑 한 판이 완성이 되는데 그 신문 오려가면서 나봤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고수들 바둑을 그냥 무작정 따라만 둬도
바둑 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사람들의 바둑을 따라두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을 흉내내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 같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네. 또 인공지능 수법도 배석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해석하는 힘을 자신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강수가 나오네요. 자, 적극적으로 도와갑니다. 이상훈 선수 생각은 주변이 워낙 두터우니까 돌 갈라놓고 싸우면 흙이 나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일단 이상훈 선수도 좌상귀를 한번 따낼 수 있는 타이밍이 이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따내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이거 왜 따내는 거 좋아하냐면은 다음에 있는 순간에 좌상귀 집도 엄청나게 크고 네. 또 다음에 이 좌변을 침투할 때도 좌상귀가 깨끗하게 이어져 있으면 편하잖아요. 이게 알기 쉽기도 하고 집으로도 크고. 근데 이상훈 선수는 아주 타이트하게 침투를 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예 뭐 이런 데까지 뛰어서 돌을 갈라놓고 계속 괴롭히겠다라는 뜻 같아요. 저 모양도 상변을 백이 붙여 넘어가면은 이 흑돌 한 점이 그렇게 위력이 있지는 않거든요. 네. 아마도 이수의 뜻을 계승하려면은 저 치는 것까지는 이제 걸리니까요. 다만 이게 단수를 미리 하나 치고 이으면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데 뒀다가 치받는 순간에는 네. 넘어가게 돼서 우상기 흑돌이 잡히거든요. 뭐 끊지도 못하는 모양이에요. 돌파되네요. 네, 아예 그냥 단수 네. 치고 끊으면 기둥뿌리가 다 잡혀버리니까. 네, 일단 백도 반대쪽으로 끊어가는 것이 부분적으로 손해고 또 변도 막히는 것이 선수로 듣기 때문에 네. 백도 손해가 크다 이 뜻일까요?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좋은 수가 있네요. 지금 패를 들어가라고 하네요. 아, 오히려 흙에 패감을 만들어줬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단수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딴에서 만약에 늘거나 하면은 이 교환이 이득이 되니까요. 그렇다고 흙이 다른 패감을 쓰는 것은 빵 따내는 게 워낙 시원해서 백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좌상기 패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이 우상기 백을 다 버려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자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민을 하는 거로 보아서는 좌상기 패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좌상기 패가 누가 이겼냐에 따라서 좌변 그리고 상변에도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위력이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집만 놓고 봐도 이미 수십 집인데 네. 뭐 상변, 좌변 정도가 아니고 바둑판 전체를 아우르는 두터움이 생기기 때문에 네. 제 느낌에는 한 5, 60집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패감이 있어야 저 패를 들어가는 거지 뭐 어설프게 한 20집, 30집 정도로는 눈 감고 그냥 해소할 것 같습니다. 우상귀도 물론 크긴 합니다만 이렇게 막 두터움과 크게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흑돌이 이미 좀 튼튼하죠. 근데 이 따내는 것 자체가 워낙 집으로 크고 이 우상이 튼튼하긴 하다곤 하지만 나중에 백이 예를 들어서 침투하고 뛰면은 이것도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수 치는 것이 한 50집 정도 값어치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단수 치고 따내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도 추천을 하고 있고 서봉수 선수 지금 고민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자리가 아니거든요. 네. 단순하기로는 그냥 단수 치고 이으면 되는 자리인데 이 단수를 아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패에 대한 결행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고난이도 작전. 자, 그만큼 많은 생각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KH에너지가 0대3 패배를 두 번이나 당했는데요. 또 어느덧 흐름을 뒤바꿔 놓았어요. 네. KH에너지가 그래도 전통의 강팀이잖아요. 예전에 네. 조치우 명인이 이제 부산 출신으로 네. 지역 연고로 보호했을 때 3년 연속 우승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네. 강팀에게는 항상 늘 강팀 유전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약간 노장팀이긴 한 것 같아요. 다른 팀들에 비하면 KH에너지가 상대적으로 평균 연령이 좀 높은 팀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지금 대국하고 있는 서봉수 선수, 오규철 선수도 우리 나이로 이제 고희가 넘었고 김일환 선수도 내일 모레 이제 고희가 되는 팀이라 김철중 선수가 사지명인데 김철중 선수도 거의 내일 모레고요. 평균 연령 거의 70세에 가까운 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나쁘게 보면은 노장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좋게 보면은 또 노련미 가득한 팀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네. 경험 많은. 모두들 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도 남은 관록의 맹장들입니다. 아, 그냥 단수를 먼저 치네요. 그 있겠다는 얘기예요. 아, 밀어서 두나요? 아, 이거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흙이 늘면은 이제 이음은 되긴 되는데 이 자리를 먼저 단수를 치면은 아, 이거는 근데 단수 치고 이을 때 늘면은 요번에 또 우상기하고 수상전 하자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아무튼 보통은 이제 이런 이선 미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있는데 서봉수 선수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늘면은 바로 이어서 우상기를 흙이 어딘가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상변을 붙여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선을 이렇게 미는 수는 좀 속수죠. 좋지는 않은데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선도 많이 밀기도 하더라고요. 네. 지금 또 그 교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에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교환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옛날에도요. 그 예를 들어서 여기 이었다고 치고요. 이렇게 선수로 막히는 자리는 막으면 다음에 잡으러 가면 잡히니까 네. 선수로 막히는 자리는 원래도 옛날부터 밀으라고 했어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서봉수 선수가 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밀고 나서 받겠다라는 뜻 같아요. 자, 상대에게 당하는 것은 너무 아픈 자리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하기로 치면은 뭐냐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뭐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면 흙이 막으면 선수잖아요. 네. 이런 자리는 초반이라도 항상 밀라고 했죠. 예전부터도. 그러니까 우변에 민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자, 백의 의도대로 수순이 딱딱 나오나요? 아마 서봉 선수가 원하는 그림은 그거 같거든요. 네. 과연 서봉수 선수가 구상하는 그림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자, 이어지는 우상기 변화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승 2패의 두 팀. KH에너지와 스타영천의 대결. 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선 단수를 치니까 백도 잊질 않고 젖혀서요.
흙도 잡았고 깨끗해졌죠 이제 우상기는. 백도 한 칸을 뛰어서 우변은 이제 거의 살았고요. 언젠가 이 우하 쪽의 흙도를 되레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반대로 흙의 실리 그리고 흙의 세력은 견제가 되었습니다. 흙도 아예 그냥 차력 같은 거 해버릴까요? 아 백이 붙여서 넘어가면은 거의 안정이 되는 형태라서요. 네. 아예 그냥 한 칸이나 차렷을 해서 차단하는 방법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산기 따내는 건 항상 좋은 자리 같거든요. 네. 지금 우하 쪽은 흙이 교환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근데 그냥 있기에는 너무 투박하죠. 네. 근데 아마산이 좀 약점이 신경 쓰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괜찮나요? 일단은 버티죠. 예. 근데 이게 백이 결국 공격한다면 백이 끊어서 해야 될 것 같죠. 네. 늘 때 이렇게까지 밀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거든요. 치고 나갈 때 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냥 늘어서 백이 늘 때 젖히고 끊는 것을 물어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 끊어서 예를 들어서 한 점을 잡으면 이번에 이제 흙도 단수치고 돌려서 하변 두 점을 잡으면 얼핏 봤을 때는 우변의 이 백집도 좋아 보이지만 또 받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약간 움직이면은 뒷맛이 고약합니다. 그래도 선수로 큰 자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어려운 바둑이었는데 그동안은 항상 뭐 한 집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으로 두 집 이상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어려운 게 좌상기를 따내라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따냅니까? 지금은 당연히 우하기 쪽 어딘가를 두겠죠. 네. 그냥 늘거나 단수치거나 여기 붙이라는 얘기도 있네요. 붙이라는 건 뭡니까?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수들만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요. 붙인 것은 보니까 뭐 위로 젖히면 또 아래로 젖히라는 얘기예요. 탄력 막상 또 보니까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보고 나니까. 아무튼 지금은 이 장면에서 좌상기 따내기에는 뭐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지금은 뭔가 이 우하 쪽 어딘가를 두는 게 가장 보편적인 수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상훈 선수는 생각 시간 모두 사용을 했고요. 초읽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선수가 시작할 때 몇 수는 좀 빨리 두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그때부터는 고민이 깊어지더라고요. 아마 그동안 몇 년 동안 그 실전 경험이 좀 부족하다는 것도 결국 언젠가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프로 기사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공부하면서 꾸준히 대국을 해야 실전 감각이 유지가 되는 건데 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좀 대국을 많이 줄였거든요. 네. 줄였었거든요. 이상훈 선수는 이 선수보다 또 바둑리그 감독을 10년 동안 맡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올 시즌도 준비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감독을 하다 보면 물론 본인이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선수들이나 다른 팀 선수들 대국하는 거 보는 그것도 네. 이제 중요한 일이니까요. 여기서 젖히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근데 어차피 지금은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아, 그래도 비슷한 비슷한 것으로 돌이 가긴 했습니다. 붙이는 것하고 약간 뭔가 비슷한 맥락 같긴 하거든요. 네, 한 줄 차이. 네. 야, 근데 여기 도톤이 지금 두 집이 날아간 거예요? 타이트한 행마와 유연한 행마 이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 지금 백이 좌상길 이으라고 하거든요. 좀 아깝지 않나요? 네, 약간 아까운 느낌은 있는데. 아마 서봉 선수도 여기 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똑같이 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네. 흙이 젖히고 젖히면은 우변에 압박을 할 수가 있는데 백이 있고 지금 막는 것은
붙이고 젖히는 것보다는 압박감이 좀 덜하니까요. 자, 안형을 없애가고 있고요. 받아줬기 때문에 다시 또 되돌아가네요. 자, 우변에서 서봉수 선수가 2선을 밀고 그리고 젖혀가는 수까지 기세에 바꿔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하에서 또 흑돌이 차단이 되면서 전장이 옮겨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거의 포석 없이 시종일관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상훈 선수가 그렇게 아주 치열하고 전투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4번 남았습니다. 자, 출기 1회를 사용합니다. 아, 바둑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바둑은 시작부터 계속 초반에 저 좌상기 패를 남겨두고 계속 지금 네. 다른 자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또 아직도 네. 패가 남아있고요. 그렇죠. 지금도 서로 이어야 되는지 패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네. 정말 어려운 바둑이에요. 패가 남아있다는 것은 네. 계속 긴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다섯. 아, 거기까지 둡니까? 그건 뭘까요? 돌이 자꾸 그쪽으로 놓여지게 된다면 이 아래쪽 다섯 점에게는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만 여기 늘었을 때 상변 쪽에 조금 보탬이 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거는 그래도 우하 쪽이 워낙 약해지니까 왜 젖혔을까요? 아니면 바꿔치기는 아니겠죠? 여기서요. 어떤 바꿔치기랄까요? 중앙을 넓게 6, 키워가고 7, 아래쪽은 아직도 8, 타개 여지가 있다? 근데 우변을 젖히고 지금 또 다시 단수... 아, 또 젖힌다는 얘기예요. 과감한 작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상우 선수는 자꾸 중앙 쪽에 돌이 가서 이 상변 상중앙 쪽을 키우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당장 이 우하 쪽의 흙이 아주 괴롭지 않습니까? 지금 두 점 살릴 지금 그 겨를도 없거든요. 네. 좋게 말하면은 버리고 중앙 키워서 뭐 대범한 작전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좋게 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송선 또 미네요. 와, 어차피 지금 어차피 2단수 치고 이을 때 다음 행마가 마땅치가 않다 이거죠. 늘면 계속 밀겠다는 뜻이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까딱 잘못하다가는 우하기가 통식될 수도 있거든요. 네. 젖히더라도 단수 한 방 치고 또 치고 정리를 하면은 아이고 정리를 하면은 이 우하기 흙이 많이 괴로워지거든요. 이상훈 선수는 혹시 우하기가 잡히더라도 상변과 중앙을 키우면 해볼만하다라는 판단 같고요. 네. 흙이 끊어놓는 교환 없이 바로 젖혀갔는데요. 그래도 하나 흠집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 단수까지요? 네. 요 단수를 하나 쳐놨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중앙 쪽으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이제 백이 젖히면은 요 단수를 교환을 못하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그냥 다 단수까지 쳐버리네요. 네, 원래 형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흙도 지금 단수는 칠 수는 있는데요. 결국은 치고 늘더라도 단수 치거나 있거나 하면은 또 전체를 다 살려 나가기에는 흙도 대단히 껄끄러운 형태는 됐습니다. 이상훈 선수의 뜻은 명확한 것 같아요. 우하기는 버리고 중앙을 키우겠다. 이거로 이제 승부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서봉수 선수 손길 아까부터 보셨죠? 이걸 딱 젖히는 순간부터 그 손에 지금 그 신남이 느껴져요. 기분 좋음이 느껴져요, 지금. 네. 이게 웬 땡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확정과 실리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이상훈 선수가 중앙을 키우고 이 버리는 쪽으로 노선을 정하니까 그 막 뿌듯함이 그냥 저희까지 전해집니다. 여기 중계석까지. 네. 이거는 두 점 빵 따내면 모든 게 다 해결됐죠. 다음에 단수 치더라도 이으면은 AB가 맞보기라 네. 연결이 안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부 끊어서 잡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둘, 셋, 넷. 거의 한 시은지 가까이 확정가가 생겼고 네. 중앙도 아직 약간은 미흡한 게 있지 않습니까? 단수 치고 밀거나 한다면 흙도 아직은 약한 돌이라서요. 자, 일단 백은 확정가를 차지를 하고 그 다음 중앙인데요. 더 안전하게 꼬부려서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고 꼬부렸더니 갑자기 그렇게 많이 날아갔습니까? 잡긴 잡았는데 많이 당한다 이거죠. 이리저리. 이게 약간 찝찝한 게 있긴 하네요. 이걸 두면 따내야 되는데 네. 여길 두면 이어야 되잖아요. 네. 2단수 치면 이어야 되는데 이 끊었을 때가 요 뒷맛이 조금 고약하다라는 얘기네요. 정말 상상치도 못한 곳에서 뒷맛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싹 정리하고 나중에 두 점 끌고 나왔을 때가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담이 좀 있어서 네. 그래서 백의 그 우세가 많이 예, 사라졌어요. 한 5집 정도 사라진 것 같은데요. 서봉수 선수의 손길은 여전히 지금 기쁜 손길이거든요. 의심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풍족하게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너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30초. 또 우선은 우아기를 버렸으니까 중앙을 일단 어떻게 최대한 키워서 중앙으로 승부를 해야겠죠. 이 백 한 점이 요석인가요? 요 한 점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이게 이제 백이 단수 치고 움직이는 순간에는 흑돌이 약해지니까 요석의 범주에 들어가겠죠. 요석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흑이 중앙을 키울 때 30초. 어떻게 키워가야 될까요? 안전하게 하려면 이 정도 같고요. 아 그렇게까지 더 안전합니까? 이거 축인가요? 현재는 축인데 네. 우선은 백도 첫 느낌은 요 언저리거든요. 저는 요 언저리로 돌이 날아가면은 우하 쪽에서는 상당한 이득을 봤어요. 백이 네. 뭐 그냥 얼핏 봐도 한 스무 집, 25집 이상은 더 생겼거든요. 가볍게 처리를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지금 좌상기 패가 있는 상황에서 아예 그냥 이렇게 붙이거나 해서 먼저 좀 더 괴롭힐까요? 자, 중앙을 더 두텁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그냥 이으란 얘기가 있어요. 거의 이겼습니다잖아요. 아, 이으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흙의 한 칸 사이를 백이 들여다보는 활용이 생기는 건가요? 이렇게 잡으면은 활용은 안 되는 것 같고 귀를 꽉 이으면 이제 기타 등등의 맛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닙니까? 네. 요원 상변 언저리에 돌이 가면 그래서 근데 있기는 어렵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날 일자 우선 이제 사간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자, 서봉수 선수는 10분여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서봉수 선수가 이 초반 이 패를 남겨놓고 패감 공작을 하는 정말 고난이도 작전을 보였는데요. 자, 중앙에서는 축이 남아있습니다. 백은 이제 축머리를 쓸 가능성도 있고 네. 아까 김용 캐스터 얘기가 이거였구나. 보니까 이거 들여다보고 나가라는 걸 노리라 그런 얘기였죠. 근데 당장은 축이 아직도 축인데요. 네. 김영삼 해설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자리
자, 그 자리로 두어 갑니다. 이게 뭐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자리 둬서 받아만 주면은 네. 좀 흙의 모양을 축소를 시켜놨으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나는 자리죠. 흙의 모양을 견제를 하면서 또 중앙에 이렇게 백돌이 하나씩 놓이게 되면은 또 흙도 축이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백은 이제 축머리 쓸 수도 있고 요 언저리에서 둬서 아 그거는 조금 작은 느낌은 있거든요. 많이 줄어들었나요? 지금은 아마 젖혀서 흙도 이쪽을 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이즈가 이 우상기 이 흙 모양 흙은 이제 다른 자리가 그렇게 집이 많지는 않아. 좌하기 한 열 한 두서너 집 정도 있고 좌상기는 아직 미지수니까 모르겠고요. 근데 이 우상기 사이즈로 이 우하 백돌하고 백은 또 좌변의 모양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붙였다는 것은 바둑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저께 얼핏 들었는데 이상훈 선수가 엄청 낙관파라는 설이 그런 정보가 입수가 됐어요. 보통 불리하다 싶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네. 약간이라도 더 괴롭히거나 과감하게 공격을 하는데 붙이고 늘었다는 것은 그렇게 지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축이 걸리죠? 이제는 걸리죠. 이제는 예를 들어서 젖히거나 하면은 나가는 수가 이제 성립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실리적인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백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다는 뜻인 것인지. 오히려 이상훈 선수 생각하면 백이 여기 빠지는 게 더 싫었다는 얘기잖아요. 빠지면 또 갈 수도 해야 되고 뒷맛도 좀 고약하고요. 네. 그게 싫어서 안전한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아무튼 서봉수 선수 입장에서는 우하기도 지금 제법 크게 잡은 데다가 상변 삭감을 들어가는데 흙이 아주 편안하게 지금 뒤로 다 물러서서 받아줘서요. 네. 지금 날일자 모양도 간격이 아주 좋거든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뿌듯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아는 서봉수 선수는 낙관파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엄밀하게 분류를 하면 비관파 쪽에서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리에도 자꾸 뭐 이제 조금 더 하려고 이제 그러다 사고 나는 케이스도 종종 있거든요. 네. 물론 반대로 이제 아주 불리한 바둑도 잘 견뎌서 역전승하는 케이스도 많은데 지금 일단 이 날일자까지 전부 교환을 해서 상변은 이제 미련이 없으니까요. 싹 버리고 여전히 좌상기를 이으라고 하네요. 이 우상기를 막는 순간에 이 흙집이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쉬운 집이 약간 넘거든요. 우하 백보다는 우상기 흙이 몇 집이라도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좌하기 열몇 집, 이 좌변의 모양 견디기가 네. 쉽지가 않죠. 이상훈 선수는 그동안 저도 잘 몰랐는데 약간 나쁘더라도 기다리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라는 그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먼저 흥분을 해서 좀 뭐랄까 좀 날뛰는 스타일인데 이상훈 선수는 그냥 그 오랜 경험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온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과정을 견디는 게 좀 괴로워서 그렇죠. 쉽지가 않은 일이죠. 네. 보통은 먼저 미치죠. 네. 좀 조바심이 날 수도 있는데 또 이상훈 선수는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변에서 좀 흙이 좀 많이 낙관을 한것 같아요. 낙관을 했거나 또는 낙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제 나쁘게 보진 않으니까 안전하게 받는 거죠. 네. 큰 변화를 좀 예상해 볼수 있었던 자리에서 흙이 안정적으로 실리를 차지했습니다. 좀 아쉬웠던 대응 같은데요. 자, 앞으로는 좀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서봉수 선수가 장고를 합니다. 시계도 한번 힐끔 쳐다봤습니다. 네. 복잡한 변화, 좀 치열한 수를 선택을 하는 서봉수 선수. 서봉 선수 여기 있는 게 싫은 거예요. 네. 있는 게 싫어서 이 패를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흙이 워낙 두텁게 도나서 백이 패 들어가긴 쉽지가 않죠. 오히려 우변에 흙패감이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제는 패 들어가긴 어려우니까 이젠 이으라고 합니다. 게다가 또 바둑도 꽤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인공지능은. 상변 교환하고 이으면 결국 흙이 이제 한점 잡거나 있거나 해야 되는데 네. 한 점을 잡으면 이제 단수치고 따낼 때 느는 것도 크고 아예 중앙 쪽을 한 요만한치 둬서 연결과 또 좌변을 키우는 것을 동시에 또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요런 자리를 또 먼저 가서 자꾸 흙으로 하여금 공배를 받게끔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오, 한번 더. 여기까지 받아달라는 건 너무 욕심, 오. 욕심쟁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 되네요. 통과가 되네요. 뭔가 심리를 이용한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는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백이 몇집 좋은지.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대충 느낌은 오는데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근데 이상훈 선수처럼 이렇게 태연하게 앉아 있으면 제가 좋은지 나쁜지 이걸 잘 분간이 안 돼요. 네. 상대방 눈치도 좀 상대방이 막 괴로워하고 그러면 아 내가 좀 흐름이 괜찮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태연하게 앉아서 뚜벅뚜벅 두고 있으면 내가 좋은지 나쁜지 제대로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바둑 모양들이 다 넓고 지금 패도 남아 있어서 뭐이 정도 차이를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오히려 이렇게 상대가 태연하게 두면 내가 바둑이 시원치 않은가 해서 오히려 패를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사람의 심리상 저 패를 그냥 꽉 이어서 정리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긴 그렇죠. 합니다. 어지간한 뭘 자꾸 하고 싶죠. 네. 근데 지금 이 바둑은 패감이 하나도 없어요. 백이 쓸만한 패감이 아예 없어서 일단 거기까지는 예. 여기까지 지금 중앙도 다 받아준 마당에 이 네. 날일자 정도까지도 다 받아주겠죠. 미는 순간 또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집으로 엄청나게 큰 자리죠. 수십 집 자리예요. 아마 이것까지는 교환을 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이어야 될것 같습니다. 패감이 워낙 없어서. 만약 패를 결행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있는 건 그냥 아까워서 계속 좀 보류를 해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보류하고 둘 만한 데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는 백이. 아까 초반에는 뭐 이리 팩 붙여서 팩감 만드는 것도 있었고, 네. 우후아 쪽에서도 팩감 공작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어디 뭐 해볼 데가 없는데요. 흙이 워낙 튼튼하게 도나서. 어쩔 수 30초. 없이 이어야 될것 같아요. 둘. 근데 이제 서봉수 선수는 계속 의심을 하겠죠. 네. 분명 내가 좋은 흐름 같은데, 흙이 다 받아준단 말이죠. 자, 과연 서봉수 선수가 좌상귀를 어떻게 정리할지 궁금하네요. 삼국지에 보면 제가 삼국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삼국지에 공성계라고 있어요. 성에 아무도 병사가 없는데 저성 위에서 혼자 가야금 띵가띵가 치고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 나를 필시 속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가죠. 지금 이상훈 선수가 다 받아주니까 서봉 선수도 아 이거 패를 들어갈 순 없는 노릇인데 그렇다고 또 이끼도 지금 좀
그리고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원래 스타일 자체가. 네. 근데 지금은 워낙 핵감이 없단 말이죠. 서봉수 선수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해 될 것 같아요. 둘 데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해 될 것 같습니다. 자, 묵직한 두터운 한 수 있는 수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방향이 좌상귀가 아니라면 중앙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까요? 중앙을 키워가는 작전이나 여기 하나 추천서 하나 뜨는데요. 아, 네. 네, 중앙 요 정도는 이제 당연히 받아줄 거예요. 여지껏 다 받아줬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어딜 둬야 됩니까? 이거 둘 데가 없어요 지금. 가운데 뭐 아, 적당히. 하나.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불리하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정말 둘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해될 것 같아요. 이게 끌고 나가는 거는 좀 부담이 있거든요. 끌고 나가는 거는 네. 아무리 지금 이상훈 선수가 태연하게 앉아 있어도 서봉수 선수 정도 되면 이 지금 우세를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끌고 나기는 부담이 있어요. 네. 아마 이렇게 잽 정도는 하나 던질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네. 저 백 한 점이 흙이 따낸다고 봤을 때 집으로는 그렇게 또 큰 자리는 아니어서 움직여 나간다는 것이 또 좌측에 있는 백 진영 쪽으로 흙돌이 계속 나가게 되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예. 이게 정확하죠. 이런 거는 당대 최강이에요. 네. 잔매를 자꾸 때려서 상대방이 힘 빠지게 하는 거로는 서봉수 선수나 조은영 구단이나 이런 기사들은 당대 최강이죠. 그렇죠? 잔매에 못 견뎌요. 큰 거 맞기 전에 이미 잔매 맞다가 이미 네. 진이 다 빠집니다. 흙도 뭐 여기서 기세로 들 수는 없는 거죠? 거길 밀어요. 이 타이밍에. 뭐 예를 들어서 뒤로 물러서면은 집으로 이득이라는 얘기고요. 네. 막으면은 이제 아까 제가 끊는 얘기 잠깐 했었는데 이 동네가 조금 뒷맛이 고약하다는 얘기고요. 지금은 백도 아예 그냥 이런 데 단수 치고 아예 이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집으로는 약간 손해긴 하지만 네. 중앙을 일단 자충을 만들어놨으니까. 역시 서봉수 선수한테는 반집 한 집도 용서가 없죠. 원래 그 서봉수 구단의 명언 집이 있어요. 명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반집을 손해보면 땅을 치고 한 집을 손해보면 뭐 하늘을 쳐다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이야 반집 한 집을 중시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안 그런 기사들도 있거든요. 반집 한 집보다는 큰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네. 있는데 서봉 선수는 그중에서도 반집 4분의 1집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중시하는 스타일이에요. 한 집도 손해보기 싫어서 아예 막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10초 하나 둘, 끊어봐야 뭐 단수치고 하면은 별건 없네요. 아마 절대 팻감 몇 개 만들어 놓은 정도의 그런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둘 데가 없어요. 드디어 좌상귀가 정리가 됐네요. 이 수순도 좋은 게 네. 미리 이으면은 늘거나 들여다볼 때 반발할 수가 있는데 먼저 늘고 들여다보니까 좌상귀 폐가 있는 상황에서 반발하기가 찜찜하거든요. 이 참 정말 그 백전 노장의 경험이 담겨 있는 이 잽 몇 방이 바둑을 이렇게까지 많이 벌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또 이 장면에서는 굉장히 냉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손은 역시 현실적으로 큰 자리를 엄청나게 좋아하죠. 네. 저 자리가 이미 집으로도 열 집이 훌쩍 넘고 좌상기 흙이 따내긴 했지만 아직은 완생의 형태는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제 사활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중앙을 흙돌이 오는 것은 백이 이제 탄력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심하게 공격당한 형태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네.
만약에 좀큰 그림을 구상하는 선수였다면 지금 2A로 빠진 자리보다는 중앙으로 갈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지금 흑이 둔 자리, 흑이 둔 자리도 괜찮네요. 저는 아까 날일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자리도 아주 두텁고 이 좌중앙 쪽이 아주 넓어지니까 네. 흑이 혹시 2A 단수를 쳐도 이 좌변을 그냥 적당히 어딘가 하나 갖다 놓으면 전부 백집 아닙니까? 하나, 둘, 셋. 광활한데요, 이 정도면? 네. 그럴싸하네요. 이 자리 오히려 여기가 더 정답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서봉수 선수의 스타일은 이거죠. 한 집도 양보 안 하고 타이트한 전형적인 서봉선 스타일이에요. 치받은 것도 늘면은 아마 들여다보는 것까지 하고 그리고 안정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언젠가는 이 좌상 기억도 미생이니까. 네. 오늘 바둑은 이대로 끝나면은 서봉수 선수의 명국인데요. 30초 하나 둘 한동안 그 진기가 다 빠져서 내용이 좀 시원치 않았었는데 다시 회복이 되니까 바둑 내용으로 보여주네요. 완벽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인류 기사들과의 이 스파링이 효과가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는 건가요? 성우 선수 저번에 인터뷰할 때 보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한 수 배우고 싶어서 둔다. 네. 저번에 박정환 선수와의 대국 하는 날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서봉수 선수가 이 대국 한 1시간 반 전 굉장히 일찍 기원에 도착을 하셔서 이 국가대표실에 가서 변상일 선수에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서봉수 선수는 인공지능 이렇게 많이 찍어보지도 않더라고요. 항상 물어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정환, 변상일, 신진세 이런 초고수들한테 네.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오래전부터도 아랫사람이고 윗사람이고 나보다 바둑이 세다라고 생각하면 누구든 붙잡고 그냥 그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네. 물어보는 스타일이에요. 하나, 둘. 그것도 선수면 너무 괴로운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그거는 약간 자충의 의미도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상훈 선수는 다 받아줘요, 모든 게 다. 근데 반발할 만한 수단이 별로 없었나 봅니다. 끊기고 받을 때 붙이거나 늘거나 하면 수상전도 좀 그러니까요. 옛날 그 어렸을 때 이제 뭐 그 어린이 명심보감 이런 거 보면은 뭐 불치하문이란 말이 있어요. 아랫사람한테 웃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인데 서봉수는 보면 딱 그래요. 뭐 자식벌, 손주벌이 돼도 궁금한 게 있으면 계속 물어봐요. 그건 또 바둑뿐만이 아니고 바둑 외적인 것도 궁금증이 있으면 계속 묻고 또 묻더라고요. 서봉수 명인의 특징이에요. 그날도 뭐 시합을 하러 왔다기보다는 정말 너무 이 대국 자체가 설레어서 네. 일찍 이렇게 온 것 같은 약간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날 설레잖아요. 딱 네. 그런 느낌으로 바둑 들어올 때는 항상 그런 느낌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붙인 수는 백도 젖히면은 자연스레 또 이 안형이 생겨서 약간 깨림직한 수인데 이건 아무리 침착 하다고 해도 이건 좀 차이가 좀 벌어진 거 아닙니까? 30초 하나 둘 제가 지금 빠르게 한번 세봤더니 흑의 확정각 한 65집 정도에 전체가요. 약 중앙에 약간의 두터움이 있어서 좀 몇 집이 더 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우하가 40은 넘거든요. 마흔이 약간 넘고 좌상기가 이미 벌려져 좌변 벌려져 있는 까지 15서 이게 조금 더 늘어나야 늘어날 거거든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다섯, 여섯, 일곱. 이건 뭐 들여다보는 등등등이 좀 많이 듣는 게 일단 백의 입장에선 기분이 좋고 근데
약간 악수가 될 소지가 있긴 하거든요. 아, 또 자충이 세우시나요? 사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네. 결국은 뭐 받아주면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뜻으로도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입구자 정도 하면은 거의 살았다라고 봐야겠죠. 30초 하나 둘. 잡매 예. 저희는 뭐 잽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권투할 때 이제 잽잽잽 하잖아요. 그래서 바둑 둘 때도 이제 저희는 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잡매나 이 잽잽 던지는 거 이거로는 정말 최강이에요. 최강. 무수히 많은 기사들이 저 서봉수 명인과 조은영 국수에서 잽에 눈물을 많이 흘렸죠. 아, 이봐도 뭐 빈틈이 없는데요, 백이. 흑은 좀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만들만한 자리가 쉽지가 않아요. 중앙도 지금 받아야 되잖아요. 저 치고 나오는 순간에는 공격이 안 되니까. 30초. 그리고 늘거나 뛰거나 해야 되는데 네. 백은 네. 이 중앙에도 일단 네. 기본 한 집이 지켜져 있고 상변도 호구 치거나 입구자 하면은 깨끗하게 살아있는 형태예요.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아까운 느낌도 있죠. 오히려 지금 비세라 좀 더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좌변의 경계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거는 그러니까 얼핏 봐도 지금 서른 집이 확보가 됐어요. 젖혀 있는 것까지 다 하더라도 서른 집이 약간 넘는 집이 확보가 됐습니다. 백은 이제 일흔이 넘잖아요. 한 일흔다섯 사이즈인데 아까 흑이 65의 중앙 두터움이라 지금 차이가 좀 벌어졌어요. 이제는. 요것은 이제 백도 아마 막히면은 워낙 그 불편한 형태라 어딘가 둬야 되긴 하거든요. 살리겠다라는 뜻이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자리 끊어서 단수 쳐서 호구가 되면은 좀 이런 게 선수가 돼서 끝내기로 약간이라도 이득 보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수가 당장 나거나 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네. 지금 스타 영천 팀 지금 위기의 순간인데요. 네, 이 바둑이 끝내기. 넘어가면은 나머지 두 판을 다 이겨야 되는데 네. 아, 지금 좀 문제가 생겼네요. 다른 대국도 지금 보니까 김종수 선수가 거의 승리를 확정을 지은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30초 하나. 오규철 선수와 김동면 선수의 대국이 오규철 선수가 많이 우세해요. 역시 그 제가 아까 상성이 중요하냐 최근의 흐름이 중요하냐라는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 네. 역시 상성, 상대 전적도 확실히 무시할 수는 없네요. 세 판의 대국이 진행 중인데 현재는 서봉수 선수, 오규철 선수가 우세하고 김종수 선수가 우세하고요. 네, 아직은 근데 약간 그래도 공간들이 좀 남아 있어서 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워낙 집들이 커서 오규철 선수, 김동면 선수 바둑은 서로 집들이 워낙 커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바둑도 백이 많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겠죠. 그래도 혹시 또 모르는 일이니까요. 자, 이상훈 선수가 이 우하기를 내어주고 중앙 큰 발전성을 선택을 했는데요. 좀 생각보다 이 흑 중앙 실리가 좀 작게 난 것 같아요. 지금 결국은 요 중앙 쪽에 집. 근데 이 백도 여기 쏠쏠하게 몇 집 생기면서 타계를 했고 네. 좌변 좌상기 좌변이 백이 또 다 들어갔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별게 없었던 거죠. 네. 중앙 집 짓는다는 게 항상 내 집도 늘어나지만 상대방 집도 늘어나니까 그래서 중앙 집 짓는 게 참 그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
2국이 끝이 났네요. 김일환 선수 대 김종수 선수의 대결인데요. 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김종수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와, 김종수 선수는 아주 쾌조예요. 지금 전반기에 지금 6승 1패입니다. 네. 김종수 선수가 2017 시즌부터는 계속해서 1지명을 담당했던 선수인데요. 자, 역시 2지명으로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인터뷰 때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네. 바둑도 잘 되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1지명들하고 두는 것보다 2지명이 좀 편안하긴 하잖아요. 게다가 또 이상훈 선수가 믿음직스러워서 편안하게 바둑을 둘 수 있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서 잘 되는 것 같다. 네.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김동면 선수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네, 이제 7라운드 끝나고 후반기가 되면 이제 오더제가 되는데 네. 이상훈 선수는 이제 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제 1지명보다 2, 3지명 만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잖아요. 이 스타영천팀은 후반기가 더 기대가 될 수도 있는 팀이에요. 김종수 선수, 김동면 선수가 지금 쾌조의 컨디션이라 그렇습니다. 오늘은 김동면 선수가 지금 조금 고전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자, 김종수 선수가 이번 라운드 승리를 거두면서 6승 1패, 김동면 선수가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번 남았습니다. 스타영천은 또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김동면 선수 그 대신 한번 출격했었던 김종준 선수가 출격했을 때도 또 이겼거든요. 네. 근데 이번 라운드가 스타영천 팀 입장에선 고비예요. 물론 KH 에너지도 고비죠. 지금 네. 5승 2패가 되느냐, 4승 3패가 되느냐. 네. KH 에너지는 또 개인 승수가 적어서 많이 이겨놔야 돼요. 양 팀 모두 다 엄청나게 중요한 대국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앙이 봉쇄가 되면 우하 쪽에 뒷맛이 고약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중앙을 백도 나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고요. 혹은 중앙이 조금 더 두터워지면 아예 그냥 상변을 잡으러 가는 그런 거 없을까요? 사활이 워낙 역해서 한눈에 척 보이진 않는데 중앙만으로 두 집이 나는 겁니까? 백 전체가 예를 들어서 상변 어딘가 중에서 잡았다라고 치면 파울을 했다고 치면 네. 일단 뭔가 지금?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서봉 선수는 감사합니다. 집을 계속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고 인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손길이 이 중앙이 지금 제가 봤을 때 마지막 승부처 같거든요. 그런데 비상시에는 백도 이 한 칸 사이를 막아두는 것이 선수라 듣지 그게 선수예요. 그러네요. 여기 끊는 게 있어서 이 단수가 이제 선수라 그런 의미에서 서봉 선수가 이 저치고 늘 때 너무 빨리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네. 그렇다면 지금은 거의 승부가 났겠는데요. 자변은 뭐 굳이 받지 않더라도 조금 더 안전한 수법 예를 들면 네. 꼬부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예 그냥 상변을 먼저 두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예 그냥 두텁게. 중앙을 이어서 네. 철벽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집 차이는 이제 꽤 많이 벌어졌거든요. 이제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 남았습니다. 자 처음으로 서봉순 선수가 초읽기를 사용을 한 상황에서 지금 2회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은 바둑 내용부터 시간 관리니 뭐 이런 모든 운영이 반면 운영이 네. 전성기 때 제가 운당여관에서 그 기록하던 전성기 때 서봉수 명인의 모습 같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도전기 할 때 거의 그 운당여관이라는 데서 했어요. 한국기원 관철동에 있어요. 가깝기도 했고 운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온당여관이 없어져서 한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없어졌어요. 정말 이 월간지에서만 듣던 네. 그 이야기를 직접. 근데 이름이 여관이지 그냥 저 어렸을 때 제 느낌은 한옥 호텔 네.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도 좀 기억나는 그 광경들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어디 무슨 영화 세트장으로 뭐 구현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듣긴 들었는데 추억의 온당여관이죠. 한번 남아있는 시간 체크를 하고요. 이 1선 빠진 게 저치고 흑이 저치고 늘었을 때하고 비교하면 선수 5집, 그러니까 역끝내기 5집, 10집짜리 끝내기랑 비슷한 건데 네. 지금 사실 차이가 많이 벌어져서 중앙을 두는 게 훨씬 더 깨끗해 보이긴 했어요. 근데 서봉수 선수는 그런 거 없죠. 아까 이 우변에서 그렇고 역끝내기니까요. 한 집, 두 집 손해보는 것을 아주 극도로 이제 예민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아마 지금은 뭐 굳이 근데 개가를 열심히 안 하더라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바둑이라 네. 느낌으로도 알거든요. 이 정도 차이 나면. 네.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강으로 최선으로 응수를 하네요. 지금 집으로는 졌으니까 중앙을 노리는 게 근데 그래도 마지막 승부 호흡으로 보이는데 좀 어떻게 둬야 될지 보이진 않네요. 그러니까 서봉수 선수도 계속 손을 빼고 중앙을 지키지 않고 손을 빼고 뒀겠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뭔가 마지막으로 한번 뭔가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뜻으로는 보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네. 집으로는 워낙 뭐 명확하게 졌으니까요. 지금 백이 그 자리를 꼭 막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 지금은 그냥 살면 되죠. 이제는 백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살기만 하면은 지는 일은 없다고 봐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여기서 초읽기를 사용하면서 2회 남았습니다. 자, 스타영천이 4라운드까지는 정말 기세가 무서웠습니다. 3대 0 완봉승을 3차례를 차지를 했고요. 또 2라운드에서는 2대 1 승리로 개인 승수에서도 딱 한 판 졌어요. 11승 1패를 한 거죠. 네. 근데 그 이후로 데이터 스트림즈와 고양시에게 2승 4패라는 거죠. 2승 1승 2패 1승 2패. 오늘도 지금 현재 상황은 또 1대 패배가 유력하긴 하거든요. 그쪽으로 이것도 붙이면은 호구 치는 자세로 그냥 쉽게 사는데 마지막 희망은 요거예요. 요런 데를 집어서 중앙을 싹 없애놓고 네. 어떻게 없애는지 모르겠지만 싹 없애놓고 여기 치중하고 이제 입구자 정도 하면 넘어갈 수는 있거든요. 아 이것도 근데 이게 아까 있는 게 선수라서 잡으러 가긴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미 지금은 대안이 없으니까요. 네. 백에게 손이 먼저 돌아와서 상변에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을 수밖에 없는데 요걸 밀고 젖힐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단수 치고 이을 때 요 자리를 이으면 받아야 되니까 내수가 되잖아요. 네. 수상전 여유가 있네요. 한 손을 빼도 되니까요. 그쪽이 더 확실하네요. 아예 수를 메워갑니다. 어차피 이어봤자 바로 두 수니까 바깥쪽은 이미 수가 많죠.
막는 건 뭐 의미가 없는데요. 혹시 뛰면 한수가 한수 정도까지 늘긴 늘겠네요. 아. 지금은 뛰는 수가 일단 예. 수상전으로는 네. 이득인데 100도 중앙을 이으면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전에 여기 있는 것까지가 선수가 될 거고 뒀다고 치면 어차피 붙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를 둬야 되고 따낼 때 이걸 받으면 이걸 따내고 받으면 단수치고 따낼 때 또 여기를 따내면 두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유는 있습니다. 지금은 30초 하나, 큰 문제는 없어요. 둘, 그것도 셋. 어? 이거는 잠깐만 이걸 두고 뒀다. 어차피 찌르고 찔러도 이것도 안 되네요. 먹여치고 그냥 제일 쉽게 먹여치고 따낼 때 뒤로 따내도 네. 예, 여유가 있고 나가도 되고요. 그 전에 예, 상관이 없네요.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100이 착각했나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흑이 이 중앙의 경계선을 이 만들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기회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바둑은 100이 완벽했죠.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과연 실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 여기 우하 쪽에서 빵 따내는 거 그 정도 하나? 네. 나머지는 완벽한 반면 운영이었어요. 속기대국에서 이렇게 실수 없이 잘 두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초읽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뭐라도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네, 여기서 초읽기를 사용하고요. 2회 남았습니다. 이게 무협지 같은 거 보면 강자랑 자꾸 겨루면서 이제 내공을 쌓는 게 있고 갑자기 뜻하지 않게 그 낭떠러지 막 절벽 이런 데 떨어졌는데 뜻하지 않은 절정 고수를 만나서 이제 도움을 얻어서 이 내공이 쫙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서봉수 구단은 어떤 케이스일까요? 지금 얼마 전에 초절정 고수들에게 네. 시달림을 좀 당하더니 이제 평범한 기사들은 이제 초절정 고수들의 장풍을 한번 맛봤기 때문에 평범한 기사들은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편안해졌을까요? 30초 하나 둘 참 그것도 셋.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컨디션 하락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자꾸 얻어맞다 보면은 네. 바둑이 자꾸 이기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지면은 좀 그것도 좋진 않아요. 자꾸 이제 옛날 얘기해서 좀 그런데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로지 고수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도장 깨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요즘 말로. 전형적인 기사가 이제 서봉수 선수예요. 그 소위 말하는 짜장면 내기로 오늘날에 그 네. 세계 타이틀 홀더가 된 늦게 바둑을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늦게 시작해서 스승도 없이 그렇다고 책을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이론이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그냥 강호의 그 숱한 고수들과 짜장면으로 단련한 그렇게 이제 수십 제가 알고 있기로 70년도 초반에 프로가 돼서 그때 명예인을 획득을 했으니까 지금 50년이 넘은 거잖아요. 50수년, 50년, 60년을 30초 오로지 실전 실전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한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1국은 서봉수 선수가 이 줄곧 좋은 내용을 보여주면서 유리한 형세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3국 김동면 선수와 오규철 선수의 대결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국도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면 선수의 100번, 오규철 선수의 100번인데요. 서로 집이 굉장히 크게 났네요. 네, 이 바둑은 원래는 오규철 선수가 꽤 많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 중반 이후에 김동면 선수가 지금 불꽃 같은 추격을 하면서 네. 지금은 완전 박빙의 승부가 됐는데요. 완전 5대5 승부. 좌변을 빈상각했는데 네. 그쪽이 정수인가요? 그러니까 이거 이쪽 막으면은 단수치고 중앙 한 점 잡히는 게 아팠다 이거죠. 좌변은 이게 안 뚫리는 겁니까? 약간 수상하게 생기긴 하거든요. 막으면은 막으면 약간 수상한 것 같아요. 지금 이상훈 선수가 묘한 자리를 또 붙여갔는데요. 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수상해진 거 아닙니까? 약간 흔들릴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손을 상변을 호구를 치면은 중앙이 좀 끊겨도 흔들릴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초읽기 상황이거든요. 이겼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저수를 당하면 흔들릴 네. 것 같아요. 이거 중앙이 좀 뜯기지 않나요? 많이 뜯기죠, 지금. 많이 뜯기는 형태라 네. 흔들릴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을 받았으면 깨끗했는데 네. 좀 순간적으로 붙이는 수를 깜빡한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요. 네. 이쪽을 이으면 일선 단수 당하는 거 아프고 네. 이렇게 있는 것은 지금 중앙이 지금 치버두면 거의 지금 크게 엄청 크게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치받는 게 더 깨끗한가요? 아, 백이 막는 게 선수가 근데 여기가 있죠, 지금. 안 된다고 봐야 되나요? 여기 끊는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걸 네. 좀 봐야 되는데 이게 그냥 자그맣게 끊어서는 아마도 원래 차이가 많이 벌어졌으니까요. 네. 근데 아무튼 흔들릴 것 같아요. 지금 변수가 좀 생겼고 요 김동면 선수, 오규철 선수 지금 거의 뭐 역전 분위기 같은데요? 삼국도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규철 선수가 많이 좋았었는데 네. 지금은 거의 반집 승부까지 왔거든요. 아, 네. 지금은 흐름은 역전 분위기인데 아직도 미세하게 백이 좋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미세한 바둑 같습니다. 아직 제대로 못 세어봤는데 하긴 이런 바둑은 또 개가 하기도 힘들어요. 초읽기 속에서. 네. 집들이 워낙 커서. 게다가 우상기가 양패라고 봐야겠죠? 그럼 저 양패가 언젠가 근데 말을 할 텐데요, 저게. 백의 입장에서는 모든 패를 다 이길 수 있고 그 정도 백이 좀 재미있는 것 같네요. 양패가 있어서 좀 흙을 괴롭힐 수 있는 거. 자, 삼국이 승부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세한 형세로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그래도 이상훈 선수도 지금 중앙에서 네. 엄청나게 이득 봤어요. 몇 집이 불어난 건가요? 일단 여섯 점 잡은 것만 해도 12에 15, 18, 18집. 물론 백도 상변 쪽에서 여섯 집이 났으니까 아무튼 엄청나게 이득 본 건 확실합니다. 네. 근데 원래 보통 바둑이라면 이 정도면 역전이 되어야 되는데 워낙 바둑이 백이 좋았었거든요. 지금도 차이는 좁혀졌지만 냉정하게만 마무리하면 지금도 백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바둑도 서봉수 명인이 냉정만 잃지 않으면. 야, 그래도 이상훈 선수 순간적으로 서봉수 선수를 많이 흔들어 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흙이 붙이는 묘수를 발견해내면서 중앙에서 많은 실리를 차지했고요. 자, 부분적으로는 흙의 이 흔들기가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 전체 형세로는 어떻게 될지. 자, 계속해서 흙이 추격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둑은 워낙 박빙인데요. 흑이 우하기 집이 쉬은 집이 약간 넘거든요. 좌상기 집이 12, 16, 우상기가 하나, 둘, 셋, 넷, 여덟 집 정도. 8집 정도로 봐야겠죠. 8까지도 안 나나요? 7? 12, 100은 좌변이 굉장히 거의 예순이 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른 집. 뭔가 일단은 미세한 바둑이네요. 중앙이 약간 변수니까. 우변의 백도 지금 100% 살아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중앙을 파워하고 잡으러 가면 약간의 뒷맛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선수란 얘기 같아요. 예, 조금 이게 왜 문제냐 하면은 가만히 내버려도 여기 저 치면은 지금은 못 살아있는 형태라 백도 지금 받아야 되는 어딘가를 받아야 되면은 중앙 쪽에서 그래도 약간의 어드밴티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얼핏 했을 때 백이 약간 이기는 느낌이었는데 중앙이 몇 집 늘어나면은 또 모르는 거죠 이건 이 바둑은. 중앙이 일단 지금 젖혀서 늘면은 제가 아까 중앙을 그렇게 대수롭게 보진 않았었거든요. 꽤 쏠쏠하게 늘어납니다. 거의 덤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눈 터지는 반집 승부라고 하네요. 이런 바둑은 그거는 약간 수상한데요. 발이 느리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수상하게 생겼어요. 백이 요 자리를 흙이 젖혔으면 집이 꽤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백이 중앙 쪽 언저리 어딘가 두면은요 지금 아까 흙이 덤 정도 나는 집이 그냥 제로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 한 점이 그렇게 크진 않을걸요. 좌변도 아마 수가 있진 않을 거예요. 지금은 이미 완벽한 형태라 좌변은 더 이상 수가 날 것 같진 않고요. 그거는 있는 수는 뭔가 써늘함이 느껴지는 한 수인데요. 아직도 반집이라 네. 이대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아직도 엄청 미세하다고 합니다. 눈 터지는 반집 승부. 네, 서봉 선수는 잠깐 움찔했겠지만 네. 저 좌변의 두 점을 따내서는 이미 이 바둑은 차이는 많이 좁혀졌지만 승부는 났어요. 네. 이제는 더 이상 변수가 없는 것 같고 1대1 상황에서 오규철 선수와 김동현 선수 바둑이 네. 결승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성훈 선수가 이 끝까지 백 대마를 노리는 그런 승부를 걸어갔지만 네. 추격에는 성공했습니다만 결과를 뒤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차이가 많이 벌어졌었어요. 자,
그렇다면 승부판이 될 3국. 자, 눈 터지는 반지 승부. 저희도 함께 반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스코어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혹도 이 이은수가 백이 딴해도 그렇게 뭐 약간 끝내긴 되겠지만요. 중앙을 젖혀서 늘어서 덤 이상의 집을 만드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손실이 있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아직은 미세하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중앙은 지금 제가 집을 세 보니까 흙은 우하기, 좌상기, 우상기 합치니까 한 76까지 난 것 같거든요. 네. 아, 이거 제 개가로는 쉽지가 않은데요. 미세하다 정도. 반집 승부니까요. 백도 거의 일은 언저리라. 네. 한 1.8집 그 정도입니까? 저 정도 원래 알아야 되는데. 정말 다두긴 했는데 남아있는 것은 중앙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나머지 끝내기가 아예 그냥 없는 거 아닙니까? 끝내기가. 네. 신기하게도 끝내기가 아예 없어서 중앙 막는 자리가 지금은 반상 최대 같아요. 또 여기 두면은 두 집 이상 정도의 집이 늘어나지만 또 약간 마이너스도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찝는 거 정도까지는 선수 되겠죠? 이것도 안 되나요? 이것도 안 되는 형태입니까? 예를 들어서 늘었다고 생각하면 단수 쳐도 이어서 약간 유가무가 느낌도 있고요. 아, 이거 뭐 확실치가 않네요.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개가를 했었는데 네. 확실치가 않네요. 젖혀 놓으면은 그때는 찝는 게 선수가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백도 수가 몇 수 없어서 그렇다면 하변 젖혀 있는 게 거의 석집짜리 끝내기란 얘기거든요. 지금은 백이 더 두터운 형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만약 말씀해주신 이 자리가 선수가 된다고 이제 인정을 해준다면 흙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 끊어서 이 백집을 좀 놓고 따내게 하는 그런 끝내기 수순은 좀 어려울까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 교환을 하고 어디까지 선수가 돼요? 옛 선수도 잘 안 될 뿐더러 끊는 것은 그냥 뒤로 몰면 당장은 손 빼도 될 것 같고요. 네. 뒷수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형태로 보이고요. 이제는 진짜 그야말로 다 뒀는데요. 여기를 웅크리고 하변 젖혀 있는 게 백의 입장에서는 자체 두 집에 자체로 두 집 끝내기에다가 찝었을 때도 손을 뺄 수가 있는 형태라서 네. 반상 최대의 자리로 보입니다. 유일한 기회가 이때 같았는데요. 이은수로 중앙을 최대한 키웠더라면 거의 역전의 흐름이거든요. 분명 네. 백이 좋았었는데
그때가 유일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여기 리어서 중앙이 깨지면서는 다시 또 오규철 선수 쪽으로 넘어온 것 같거든요. 아, 이겼습니다. 아. 선언을 하네요. 아까 김용원 캐스터가 이야기한 약간의 그 뒷맛이 있다라고 본 것 같고 자체로도 이제 역끝내기 한 집짜리니까 네. 역끝내기 한 집이 넘겠네요. 이렇게 꼬부리고 끊어도 뒷공배가 전부 메워졌다라고 생각하면 또 갈 수가 필요한 형태예요. 결승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수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저희가 중간중간 이 상단에 이 한 줄 포인트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이 마지막에 중앙이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결국 지금 중앙이 다 공배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아까 김동면 선수가 중앙을 먼저 뒀더라면 중앙이 원래 꽤 큰 집이 났어야 되는데 네. 그랬더라면 아마 반집 승부였거나 아니면 오히려 여기 눈꽃만큼이라도 우세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네. 한정을 잇고 중앙을 백이 먼저 늘어서 거의 공배가 되니까 그 순간부터는 다시 또 백승이 되었거든요. 이게 아주 냉정한 끝내기네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교환이 됐다라고 치면은 나중에 또 여기를 석점을 따내야 돼요. 그렇다면은 요 자리가 역끝내기 두 집 자리니까 지금은 반상 최대네요. 그러면 또 자연스레 또 하변을 젖혀올 수가 있어서요. 네. 우변은 흙이 먼저 젖혀도 그때 이제 백이 이으면 되겠고요. 요 우상기는 나중에 서로 다 이어졌다고 가정을 하면은 언젠간 흙이 가일수를 하나를 해야 돼요. 백이 먼저 두면 비계 형태가 되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여덟 집이 나는 거예요. 지금 손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손이 여기로 갔어요? 네. 이거 또 괜찮은 건가 여기 아 이것도 안전하죠. 네. 네, 안전한 수법이에요. 한 집을 만들었고요. 오규철 선수가 외모로만 보면 전혀 그 느낌이 없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그 연장자예요. 오. 근데 에너지가 제가 몇 차례 이렇게 좀 같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에너지가 청년이에요. 에너지가 20대 청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네. 이 오규철 선수하고 같이 뭐 외국 여행을 간다거나 지방 여행을 같이 다니면 네. 어머니? 하도 여행도 좋아하고 이제 그 경험도 많다 보니까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에너지가 아무튼 청춘이에요. 에너지는 시니어 사부님들은 정말 다들 동안이세요. 자, 1국은 종국이 되어서 개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서봉수 선수가 뜨끔했을 텐데 그래도 워낙 차이가 많이 벌어졌 어떤 상황이라 차이만 좀 좁혀진 것 같아요. 아니, 바둑이 참 어떻게 보면 그냥 정적인 경기이고 다른 것 뭐 움직이는 것하고는 사실 상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제가 저번에도 언젠가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그 일본의 그 스기요찌 부부라는 기사가 있는데 95세 언저리가 돼도 공식 대국에서 승리도 거두고 93세, 5세 그 언저리에도 이제 승리를 거뒀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그 특히 그 부인은 또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스기요찌 부인은. 남편은 이제 98세 정도에 이제 사망을 했고
그 스기우치 가츠코, 스기우치 가츠코라는 기사는 아직도 이제 현역 활동을 하면서 종종 이제 젊은 기사들도 이기는. 이게 바둑에 어떻게 보면 감춰진 힘인데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이제 저희가 바둑을 더 띄울 수가 있잖아요. 특히 요즘과 같은 고령화 시대에는. 그 자리가 석지 끝내기에 나중에 이제 찝는 것까지가 크게 권리가 되기 때문에 백은 이거는 굳이 있진 않아도 돼요. 네. 무상기는 가만히 내버려도 이것 따내면 반대로 따내면 되는데 이런 게 미세한 장면에서는 이거 선수로 당해서 역전당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거든요. 자, 아마 대세에는 지장을 못 주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끝내기에서 백이 점점 차이를 벌려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1곡도 끝이 났습니다. 자, 서봉수 선수가 이상훈 선수에게 105집 반승을 거두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뜨끔했을 텐데요. 이 우상기가 재밌는 끝내기가 하나 있네요. 이게 단수 치면 원래 보통은 이어야 되잖아요. 네. 여기 빠지면은 이제 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않기 위해서는 웅크려야 되는데 꼬부리고 백이 뒤에서 단수 치면 또 잡아야 되고 따내면 따내야 돼. 그러면 6집, 7집이 났고 백이 하나를 따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흙이 먼저 두면 하나, 둘, 셋, 8집이 나니까 요 끝내기도 선수 뭐 1과 3분의 2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석집에 가까운 끝내기예요. 자, 받아야 될까요? 예, 이거는 받아야 돼요. 이거 안 받으면은 바로 역전이에요. 단수 치고 끊어서. 정확하고요. 김동면 선수의 유일한 아쉬움이 그 중앙에서 한 점 단수 친 것 같아요. 중앙을 최대한 집을 만들어냈으면은 미세하거나 오히려 흙이 약간이라도 우세한 역전의 흐름이었던 것 같았는데 그 수를 놓쳐서는 중앙을 백이 먼저 둬서는 미세하나마 백이 이기는 흐름이 되었네요. 야, 이거는 너무 아픈 패배고 너무 또 중요한 승리고 스타영천 팀은 너무 아픈데요. KH에너지는 천금보다 더 중요한 승리를 거둔 승리예요. 개인 승수가 워낙 적어서 비겼다 하면 무조건 지는 흐름인데 지금 강력한 라이벌 팀을 이겨서 이제 팀 승수를 하나 올려놨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승리가 승리입니다. 스타영천은 4연승으로 3연패가 됐는데요.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스타영천 팀은 후반기가 되면은 더 힘을 발휘할 것 같아요. 네. 자유로드에서 오히려 더 괜찮은 팀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3연패 중에 한 번 정도만 이겼어도 훨씬 더 괜찮았을 것 같았는데 뭐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뭐 3연패이긴 하지만 정말 강팀을 만나긴 했습니다. 데이터 스트림즈, 고양시, 그리고 이번 KH 에너지까지. 이게 보니까 다들 전부 눈 터지는 반집 승부예요. 그 팀 간의 승부가 어디 확고하게 뭐 울트라 강팀이 있는 게 아니라서 물론 뭐 몇몇 팀이 한두 팀이 세 보이기는 하지만 또 한 판 한 판 승부는 다 모르는 거거든요. 다 두어졌고요. 네, 공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동면 선수가 마지막 순간에 머리를 한번 만진 것은 제 생각에는 지금 본인이 마지막 공배를 메우는 쇠하죠. 미세할 때는. 근데 지금은 반집 승부가 아니고 두 집 반인데
최근 스물 서른 예순 한 집 때 시은 일곱 집이니까 반면 넉 집에 두 집 반이 맞죠. 네. 3국은 KH에너지 오규철 선수가 102집 반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 오규철 선수. 네, 오규철 선수 7라운드 1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2승 2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김동면 선수는 이번 7라운드에서 아쉽게 패하게 되면서 올 시즌 4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4승 2패를 기록하던 두 강팀 간의 대결에서는 KH에너지가 스타영천에게 2-1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7라운드 끝이 났습니다. KH에너지 3연승을 달리면서 5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오늘 승리를 가져간 KH에너지 인터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장전 서봉수 선수와 이상훈 선수의 대결 정말 초반부터 난이도 있는 대국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네, 서봉수 선수의 명국이었는데 네. 마지막 순간에 아마 순간 움찔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또 냉정을 되찾고 승리를 지켜냈고요. 네. 오규철 선수, 김동면 선수 바둑은 약간 이제 엎치락 뒤치락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김동면 선수에게도 기회가 왔었던 것 같거든요. 아 근데 그 중앙에 한 점 이은 게 결국은 네. 패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만만치 않은 대결을 예상했었던 오규철 선수와 김동면 선수의 이 삼진명 맞대결에서 오규철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 김동면 선수에게 계속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네요. 이제 오늘까지 이겨서 15승 5패가 되었는데 네. 이 정도면 이제 천적 이야기가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7라운드 1경기에서 KH에너지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인터뷰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서봉수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반부터 이 패를 둘러싼 굉장히 난해한 변화가 연출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서봉수 선수의 완승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게 많이 이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너무 많이 손해를 봐서 역전이 되는 거 아닌가까지 생각. 네,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또 그 전에 차이를 많이 벌려 놓았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서봉수 선수 이 최정상 5인과의 열혈 도전 이후 컨디션은 어떻다고 느끼시나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괜찮습니다. 네. 그때 이 최정상 5인과의 이 대결이 이 승부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었을까요? 네, 아주 많은 자극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규철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철 선수가 이 원년부터 시니어 바둑리그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팀을 옮겨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팀 자랑 좀 해주시죠. 이 KH에너지는 워낙 그 예전에 우승도 많이 하고 강팀이었기 때문에 책임이 좀 무겁게 느껴집니다. 네, 또 새로운 팀에서 정을 많이 쌓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규철 선수가 오늘 큰 역할을 해냈는데요. 김동면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상대 전적을 네. 보니까 김동면 선수에게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던데요. 이 두 기사에 좀 상성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전 전적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니어들은요. 네. 오늘 대국도 제가 뭐 막판에 실수를 해가지고 좀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다행히 좀 이겨서 그냥 땡큐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7라운드 1경기가 끝이 나면서 전반기가 끝이 났는데요. KH에너지가 3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팀 분위기는 어떨까요? 지금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처음에는 좀 저조했었는데 선수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서 나중에도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 서봉수 선수도 이 팀의 연승과 함께 개인의 연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봉수 선수도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네, 전반기 성적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저 거의 다 졌었죠. 네, 다행히 지금 뭐 성적이 괜찮아서 네. 다행입니다. 4승 3패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을까요? 뭐 아쉬울 거 없죠. 이제 앞으로 잘해야죠. 네. 그렇다면 이 전반기에서는 4승 3패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후반기는 목표를 좀 몇 승 정도로 잡아볼 수 있을까요? 많이 이길수록 좋겠죠. 네. 계속해서 승수가 쌓일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규철 선수는 2승 2패로 딱 전반기를 마무리 지었어요. 후반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반기는 2승 2패가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후반기에도 하여간 절반 이상만 성적을 올리면 우리 팀이 우승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KH 에너지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라운드 2경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 고양시와 부천 판타지아의 대결인데요. 네, 지금 부천 판타지아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데 고양 특례시팀은 지금 단독 선두 질주 중이고요. 네. 근데 제 느낌에는 내일은 딱 5대5 승부인데 네. 고양 특례시팀이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승부 같아요. 지금 상성으로 봤을 때는 네. 딱 5대5 느낌입니다. 누가 이길지 아주 어려운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자, 성적으로 봤을 때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 간의 대결이지만 이렇게 대진으로 봤을 때는 딱 5대5 승부를 예상한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제 생각에는 1지명, 2지명, 3지명 맞대결이 전부 다 바둑이 박빙의 승부라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할 것도 없고 또 3대0 승부가 나도 0대3 승부가 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위를 달리고 있는 경기 고양시와 아직까지 승점이 없는 부천 판타지아의 대결 7라운드 2경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삼 해설위원, 저는 김리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